밖에 오래 있어야 된다.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다. 그런 날에 쓰기 딱 좋습니다. 진짜 뽕을 뽑고 있는 정착 컨실러인데 이거는 되게 얇게 가볍게 발리는데 후보력이 좋은 거야. 놀라운 거야. 진짜 내가 포도에 4만원을 쓰다니 미쳤다. 네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하고 딱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잘 만든 파우더야. 이거를 딱 써보고 그대로 반해가지고 요즘 매일 화장할 때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백화점 가서 화장품 사거나 선물 살 때 굉장히 고민 많이 되잖아요. 특히 백화점템들은 저렴한 게 아니니까 뭐 이거 사봤다 실패하면 다른 거 쓰지 뭐 하기에 돈이 너무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제 돈 주고 사서 써보고 이거는 돈 주고 사서 쓸만하다 또는 누구 선물해 줄만하다 싶은 백화점 추천템을 가져와 왔습니다. 예예.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추천템은 요거예요.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요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해서 건성이신 분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써봐야 될 파운데이션. 그 정도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애정템이고 제 메이크업 영상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요거랑 버블웨어 섞어 쓰는 조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그 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했고 이미 한 두세 병 정도는 공병으로 비운 공병템이기도 합니다. 이건 특장점이 결광 속 광 표현이 너무 예쁘거든요. 아직 로드샵에서 요 정도로 얇게 발리면서 광 표현이 잘 되면서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으면서 무너짐도 예쁜 템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화점에서 꼭 사서 써보셔야 되고 되게 얇게 발린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볼은 덧바르거든요. 그렇게 발라도 뭉치거나 떡지거나 하지 않고 광을 유지하면서 차곡차곡 헬스추리 마냥 쌓이는데 그 광이 또 기깔 납니다. 바르는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구를 쓰는 게 어렵다, 스파츌라 같은 거 모르겠고 그냥 퍼프로 두들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손으로 그냥 소분을 하고 바로 두들겨도 충분히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좀 광나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계절감은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 이쪽에 딱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이거랑 더블웨어를 섞어 쓰면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뽀송함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같이 쓰면 그렇게도 쓰실 수가 있다. 제가 진짜 베이스템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는데 정작 중요한 날이나 데일리로 오늘 그냥 실패 없이 무난하게 가고 싶어 이럴 때는 이거랑 더블웨어를 꼭 써요. 그래서 이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은 광이나 결감 살리는 피부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건성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0N15를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밝은 컬러라서 한국에는 없고 직구를 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하나만 쓰고 싶다 하시면은 백화점 가도 컬러가 다양하게 있고 저는 이렇게 밝은 컬러를 산 이유가 이거랑 섞어 쓰려고. 퓨처리스트만 쓰면 저한테는 조금 어두워서 얘랑 같이 섞어가지고 톤도 밝혀주고 살짝 뽀송함도 추가해주고 그런 식으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인데 퓨처리스트랑 섞어 쓰면 지속력도 높여주면서 세미 매트하게 살짝은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여름에는 얘를 좀 더 많이 섞어 쓰고 가을 겨울쯤 되면은 얘를 조금 덜 섞어 쓰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해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정착 파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만 따로 써본 적은 없고 요거를 항상 퓨처리스트랑 이렇게 섞어서 쓰다 보니까 얘의 단독 사용감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이게 굳이 퓨처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촉촉한 비비나 촉촉한 파운데이션 그런 거랑 섞어 썼을 때도 충분히 궁합이 좋았다. 섞어 쓰는 파데로 요거는 추천을 드리고 완전 뽀송하게 되는 매트한 마무리감인데도 제형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얇게 발려서 텁텁하다거나 무겁다거나 요런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밖에 오래 있어야 된다,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다, 그런 날에 쓰기 딱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촉촉한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요런 거에 섞어 쓰는 게 조합이 너무 좋았던 친구라서 내가 쓰는 파운데이션이 너무 촉촉하기만 하다든지 조금 더 커버력이랑 지속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는 지금 쓰는 파운데이션 컬러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제품이랑 믹스해서 쓸 거를 찾고 있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예요. 헤라의 실키 스테이 롱웨어 파운데이션. 요것도 또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가벼운 매트 파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 오늘 얼굴 무겁기는 싫고 땀을 많이 흘릴 것 같다, 페스티벌에 갈 것 같다, 근데 베이스며 프라이머며 이것저것 다 바르기 귀찮다, 그런 날에 쓰시기 딱 좋은 템이에요. 이게 제형은 수분감이 느껴지는 굉장히 묽은 제형인데 파데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래서 따로 프라이머 사용을 안 해도 모공 커버가 어느 정도 싹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약간 단점이 있다면 향이 좀 강하고 픽싱이 살짝은 빨리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트 파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쓰기 살짝 어렵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펴바르고 두들기는 게 아니라 한쪽 바르고 두들기고 이런 식으로만 써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제품입니다. 커버력도 평타 이상은 치고 무너짐도 지저분하다거나 그렇지 않아서 프라이머며 베이스며 다 귀찮다 하시는 그런 분들 꼭 써보세요. 다음 템은 맥의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파데. 이거는 커버력 좋은 그리고 피부에 안정적인 톤으로 착 붙는 내 피부에 잘 어우러지는 그런 파운데이션 원한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템이에요. 이게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 무엇보다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제품 제형 자체가 약간 크리미한 컨실러가 살짝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의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데를 바르면 다른 베이스템을 썼을 때보다 컨실러를 조금만 써도 돼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인데도 픽싱 시간이 엄청 빠르진 않아서 사용하기에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무너짐도 굉장히 곱게 무너져서 제자리에서 그냥 살짝 이렇게 살포시 앉으면서 유분감만 조금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라 무너지는 것도 예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에 착색된 잡티나 흉터 그리고 장기미 같은 것 때문에 거의 컨실러로 커버를 한다 또는 홍조가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좀 잘 가려졌으면 좋겠다 피부톤에 안정적으로 잘 붙는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찾는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르마니 뷰티의 파워 패브릭 플러스 컨실러예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사서 쓰기 시작하면서 진짜 뽕을 뽑고 있는 정착 컨실러인데 가벼운 발림성 대비 커버력이 진짜 좋은 템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들은 조금 꾸덕한 제형이거나 이거를 더 바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거워지고 텁텁한 느낌이 들잖아요. 대부분의 로드샵 제품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게 가볍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좋은 거야. 놀라운 거야. 그래서 진짜 심하게 착색된 시커먼 그런 잡티만 아니면 웬만큼 다 잘 가려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얼굴 전체적으로 펴발라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컨실러를 사용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쓰시더라도 워낙 발림성이 좋고 가볍게 발리기 때문에 베이스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가벼운데 커버력 좋은 컨실러를 찾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최근에 찾은 아주 물건이야. 그리고 다음 템은 로라 메르시에 트랜스루센트 루스 세팅 파우더예요.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만 쓰던 저에게 신세계를 열어준 그런 파우더거든요. 입자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랑 거의 흡사하게 곱고 가볍게 발리는데 픽싱력은 또 괜찮아요. 파우더를 쓰다 보면 파우더 입자가 굵은 제품들은 바를 때보다 무너질 때 확 티가 나거든요. 지저분하게 무너지면서 뭔가 구멍이 송송송 뚫리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드샵에 있는 픽싱 파우더 제품들은 그냥 가루 입자만 봤을 때는 육안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막상 발라보면 속이 갈라지는 듯한 피부 속이 당기는 듯한 그런 속당김을 많이 느꼈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이 딱 피부 표현만 깔끔하게 픽싱해주는 느낌이라서 건성이신 분들이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건성인데 파우더 써보고 싶다 이것저것 저렴한 거 사가지고 쓰다가 실패하느니 그냥 좋은 거 하나를 써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두 제품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파우더.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프레스드 타입이랑 루스 파우더 두 개를 제가 다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처음 썼을 때 그 충격을 저는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는 제가 백화점 화장품을 거의 안 써봤을 때예요. 파우더는 너무 좋아하니까 막 로드샵 제품들 이것저것 쓰다가 아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그때 뭐 한 4만 얼마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사려고 이제 백화점에 쫄랑쫄랑 간 거예요. 딱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아, 진짜 내가 파우더에 4만원을 쓰다니 미쳤다 네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하고 딱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진짜 이거는 딱 기본에 충실한 정말 잘 만든 파우더예요. 제가 좋다는 파우더들을 많이 써봤습니다만 다 너무 가볍게 폴폴 날려가지고 보정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두껍게 발려서 오히려 수정 화장용으로만 한두 번 써야 될 그런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벼우면서도 얇게 발리면서도 픽싱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유지력이 오래 가요. 그건 말 다 했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써봤었던 로드샵 제품들에 비해서 건조하지 않아요. 메이크업 픽싱 딱 가볍게 해주고 무너질 때 떡지면서 무너지지 않고 덧발라도 크게 뭉침이 없고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는 피부 화장을 뽀송하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팔자주름이나 얼굴 외곽 쪽만 그냥 광 살짝 눌러주고 싶다 괜찮은 좋은 파우더 쓰고 싶다 하신 그런 분들도 사놓으시면 뽕을 뽑을 수 있는 템입니다. 그리고 다음 템은 시세이도의 마이크로 라이너 잉크예요. 이거는 제가 월간지나에서 극찬을 했었잖아요. 진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인데 발림성이 미쳤어요. 진짜
진짜 부드럽게 발려서 제가 첫날 사서 이거를 딱 써보고 그대로 반해가지고 오늘도 이거를 썼고 요즘 매일 화장할 때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발림성은 되게 좋은데 문지질 않아요. 심도 되게 얇아서 꼬리 라인 빼주거나 점막 채울 때도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라인의 덕목이라 하면 문지지 않고 발림성 좋고 이러면 그냥 왔다잖아요. 근데 그 기본을 너무 착실하게 잘 지킨 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극강의 부드러운 아이라인을 써보고 싶다, 하지만 고정력도 좋은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돈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꼭 써보세요. 다음 템은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얇게 그려지고 고정력도 좋은 아이브로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이게 심이 되게 얇고 발색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발림성은 좋아서 눈썹 꼬리 빼거나 앞에 결 살려서 그려주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보통 이렇게 가르마를 이런 식으로 타면은 이 머리카락이 닿이는 이쪽 눈썹 꼬다리 이런 데가 되게 잘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써봤었던 다른 로드샵 제품들보다 이게 확실히 고정력이 좀 더 있더라고요. 로드샵 브로우에서 나는 좀 만족을 못했다, 괜찮은 아이브로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 이것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템은 이거예요.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 3 섀도우 팔레트. 이거 하나로 눈 화장을 끝낼 수 있는, 톤도 그렇게 심하게 타지 않는, 거기에다가 가루 날림도 거의 없는 그런 섀도우 팔레트예요. 각각의 컬러들이 너무 예쁘고 크게 톤을 타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만한 컬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 눈 화장을 다 한 지 지금 벌써 한 반년이 넘었는데 눈 앞머리랑 여기 애교살 라인 밝혀주는 용도로는 첫 번째 컬러, 그리고 눈 꼬리 뒤쪽이랑 쌍꺼풀 라인에 음영 넣어주는 용도로는 네 번째 컬러, 애교살 그림자 넣어주는 용도로는 일곱 번째 컬러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레트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좀 완성도 있게 끝내고 싶은 분들, 진짜 오래 잘 쓸 아이 팔레트를 찾고 있다 하는 그런 분들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저의 요즘 데일리템이죠.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로즈골드. 이거는 자연스러운 광이 진짜 예쁜 하이라이터예요. 하이라이터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가루 타입인데도 얼핏 보면은 베일광, 수분광처럼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고, 요즘 로드샵 하이라이터들도 굉장히 잘 나오긴 하는데 입자의 촘촘함이 조금 달라요. 피부에 밀착돼서 모공 요철이 부각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제가 써본 로드샵템들은 좀 더 글리터 입자가 굵어서 글리터로 빛을 반사해서 밝혀주는 느낌이며, 이거는 글리터 입자는 작은데 쉬머한 그런 펄감, 제형 자체에서 나오는 빛 반사, 그게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발랐을 때 엄청 반짝거리는 뭐 사이보그 광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너무 마냥 자연스럽기만 한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려한 메이크업, 자연스러운데 화려한 거,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이라이터 오래 쓸 거 딱 하나만 사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이라이터를 진짜 좋아해서 종류별로 모은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템입니다. 그리고 다음 템은 요거예요. 엘랑의 키스키스 비글로우 립밤. 저는 129호 컬러를 샀고요. 요거는 보습도 되면서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는 컬러 립밤이에요. 그래서 입술 무거운 거 딱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각질 올라와서 좀 신경 쓰일 때, 그리고 쌩얼이거나 립을 좀 맑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템이에요. 이게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발색이 생각보다 좋아서 립스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발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산 이 129호 컬러는 형광핑크빛이 베이스로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쿨톤이신 분들, 특히 저처럼 좀 겨울 쿨톤이다 하시는 분들, 살짝의 핑크가 깔려있어야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또 데일리로 특히 잘 쓰실 것 같아요. 끈적임 없이 발리고 입술은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게 장점이고, 블러셔로 쓰기에도 부담 없는 제형이라서 지인분들 생일 선물로도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템은 샤넬의 레드 카멜리아 리벤치크 밤 헬시 핑크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써봤었던 밤 타입 블러셔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템이에요. 오늘도 이거 가지고 얼굴 전체 블러셔 해주고 립도 베이스로 이거 발라줬거든요. 이뻐. 이게 발색이 굉장히 맑게 올라와서 속광 블러셔. 지금도 오늘 이쪽에는 하이라이터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광 보이시죠? 사실 이걸 손등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끈적임이 있어서 얼굴에서 균일하게 퍼뜨리기 무조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웬걸? 막상 얼굴에 올렸더니 뭔가 찍혀 나오지 않고 베이스랑 같이 이렇게 들고 떨어지지도 않고 잘 퍼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른 이 헬시 핑크 컬러가 이 라인에서 제일 유명한 컬러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골랐는데 확실히 웜쿨 안 가리고 쓰기에 딱 좋을 만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뮤트 톤인 분들은 진짜 이거 찰
찰떡으로 잘 어울릴 거예요.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은 코랄 로즈 컬러여가지고 고급진 분위기의 메이크업 연출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오늘 립 베이스로도 발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베이스 컬러로 너무 예쁜 것이야. 제가 써봤었던 누드 로즈빛 이런 립 제품들은 항상 바르면 얼굴빛이 좀 탁해지고 살짝 토인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딱 그 중간에 컬러감을 진짜 잘 뽑았어요. 내가 원하던 딱 그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싹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톤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혈색 밝혀주는 속광 블러셔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사두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 템은 디올의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 009호랑 012호예요. 이거는 펼쳐지는 광이 너무 예쁜 글로스거든요. 약간의 플럼핑 효과도 있으면서 광이 진짜 예뻐요. 단점이라고 하면 글로스다 보니까 끈적임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광을 보면 그냥 그 끈적임이 용서가 돼. 그 정도로 광이 예쁘다. 제가 뭐 로드샵 글로스들도 당연히 써봤지만 일단 덧발랐을 때 컬러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게 진짜 좋고 입술에 진짜 코팅한 것처럼 탕후루 광이 쫙 올라오 오는 거는 롬앤의 피오니 발레 그거 하나 빼고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컬러로 해가지고 그냥 사놓으시면 틴트 위에다가 광 살려주는 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물먹 립 좋아하시는 분들 써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템은 요거예요. 디올의 루즈 디올 663. 요거는 쿨톤이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거기다 립스틱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진짜 쿨톤 분들한테 얼굴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특히 약간의 푸시아 컬러가 들어갔을 때 얼굴 혈색이 진짜 확 살아난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진짜 꼭 써보셔야 될 템입니다. 일단 뭐 립스틱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 또 발색도 좋고 주름 부각도 없고 다른 컬러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요 컬러는 제가 진짜 립을 좀 잘못 발랐다. 오늘 바른 거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 베이스 때문에 얼굴 전체적인 컬러감이 탁해 보인다. 할 때 요거를 심폐소생용으로 잘 쓰기 때문에 친구 선물용으로도 추천.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백화점에서 꼭 사야 될 추천템들 제가 써보고 진짜 좋았던 것들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또 백화점 가서 쇼핑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펴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시죠.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